내 아버지 한재수 씨 맞죠? 팔에 화상 자국도 그렇고 제가 비밀 지켜드릴게요. 이제 말 편히 하세요. 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. 대로야 미안하다. 아버지 살아계셨던 거예요.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요. 내로야, 이 애비가 너한테 정말로 잘못을 많이 했다. 너를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야. 나도 지금처럼 목숨 부지하면서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. 아버지,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. 너한테 면목이 없다. 너를 보육원에 보내놓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? 아니에요. 원장님도 잘해주시고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.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몇 배로 갚아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살아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어. 사람 목숨 참으로 질기다. 너한테 신분 속이고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다. 근데 어떻게 사망신고가 된 거예요? 이렇게 살아계신데. 그게 말이다. 내가 가게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너를 보육원에 보내놓고 도망다니다가 난영이 집에 산 적이 있었어. 그때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었다. 아버지가 그렇게 큰 병을 얻으셨는지도 몰랐어요. 그래서 그냥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내 누나가 다 죽어가는 나를 지극정성 병권으로 구해냈어. 게다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인 걸 알고 사망신고까지 해버렸다. 내가 죽어야 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채권자한테 시달리지 않을 테니까.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살아계신데. 나를 정말 내가 얼마 못 살 줄 알았다. 그래서 속세하고는 인연을 끊고 그냥 살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갑자기 죽으면서 남은 인생은 자기 이름으로 살라며. 그래서 한옥심으로 살게 된 거야.